안녕하세요, 구경훈입니다. 되게 모처럼 만에 유튜브 촬영이라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이런 어색함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 인상이 잘 나왔다,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예, 보통 마진이죠. 마진이 선명하게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대부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잘 체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판단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원장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변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는 이제 작업 중에 가장 큰 에러를 낳는 부분이 뭐죠? 바로 변형입니다. 인플레이션부터 모듈러 가는 과정에서의 변형이 가장 크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이제 체득부터 시작한 그런 변형이 가장 큰데, 그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인플레이션 트레이에 떨어진 인플레이션 보면 인플레이션 잘랐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제 트레이와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붙어있는지, 예, 붙어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트레이와 이 펜을 눌러도 트레이와 이런 부분이 거의 맞닿아서, 예, 눌러지지 않고 있죠. 근데 반면 이 부분은 어떻죠? 너버와 트레이 사이가 떠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개의 과정에서 무엇이 더 잘 나온 인플레이션이냐? 당연히 트레이와 너버가 붙어있는 그런 관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인플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버티. 그러니까 버티를 이용해서 손으로 믹싱을 해서 작업을 인플 뜬 케이스인데, 보시면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은, 버티가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죠. 자, 이런,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에러를 나타낼까요? 자, 트레이입니다. 위에 이제 인상재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인상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모델을 부으면 이렇게 모델이 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석고를 부으면. 자, 그러면 이 떨어진 만큼의 모델을 부으면 이 모델만큼의 이제 언더가 되느냐? 그 바이트가 언더가 돼서 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석고는 굳으면서 팽창합니다. 네. 이만큼의 거리만큼, 그리고 이게 풀아치인 경우 이만큼의 거리에 일으키는 반대쪽에 혹은 그 인접지에 그런 폭만큼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뭐 그거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물리학적으로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넘어가기만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 변형에 의한 그런 모델 변형을 얻게 되고요. 그 모델 변형에 의해서 옳지 않은 실패한 크라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과정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러한 디테일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예, 결국은 훌륭한 보초를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쓰는 개인 트레이. 자, 보시면 이쪽에 임플란트에 이제 홀을 뚫어서 작업하는데, 이쪽은 지금 뭘로 메꿔졌습니까? 왁스로 메꿔져 있죠. 왁스랑 러버는 결합이 될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석고 모델을 부었을 때 석고 모델의 팽창을 이 왁스가 억제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인플레이션은 뭐 뻔하겠죠. 결과물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인플레이션이 구멍이 난 걸 보면 이 구멍 난 곳에 뭐가 있죠? 바로 컨택이 문제입니다. 컨택이. 인접치와 내가 만든 보철의 관계의 컨택이 필요하고, 컨택이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치아가 이 밖에 나와 있다. 인접치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컨택이 엄청 흔들리겠죠. 약하든지 엄청 세든지 대부분 약합니다. 대부분 약하고 눈에 보일 만큼 떠 보이죠. 이런 어쨌든 이렇게 인프레션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디테일한 분석과 작업이 동반되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보철과 정확한 아름다운 결과물을 형성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거벅됐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프레션을 그렇게 안 만들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그 인프레션 나온 인프레션을 기공사의 작업만으로 이거를 커버해서 좋은 보철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영상이 천뷰를 찍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조그만 지식이 여러분들의 그런 삶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모두 행복한 날 보내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